상명대학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제2국민 3년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터니 인포 그리고 특기자 사이미 팀에서 제2국민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샘 훈장입니다. 오늘은 상명대 제2국민 3년 특례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제2국민 특례 전문 입시기관 팀이죠. 리터니 인포가 있고 그리고 사이미 영어 특기자 팀이 있습니다. 예, 특례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이제 사이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상명대 제2국민 3년 특례 학생들, 즉 중고교 과정 해외 위수 정원 2%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광명상가 그렇습니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뭐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명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전공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명대의 경쟁력이 계속 커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상명대 준비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명대의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2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 분석하도록 하겠는데 특히 이제 상명대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것도 면접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중에 제2국민 3년 특례 면접에 임하면 좋습니다. 서울 캠퍼스랑 제2 캠퍼스 천안이 있는데 이번에 지능 데이터 융합학부가 신설되고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와 또 분화가 되고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서는 지능 IoT 융합 전공이 신설됩니다. 즉 사물 인터넷 관련되는 그와 같은 전공이 신설되고 지능 데이터 융합학부에서는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생산 전공 이와 같은 첨단 전공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천안 캠퍼스도 디자인학부에 AR, VR, AR 가상현실입니다. Augmented Reality, VR, Virtual Reality 관련한 부분 것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 신설되고 무려 20명입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시티 학과도 신설되는 아주 독특한 학과들이 많이 상명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상명 AI라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달고서 여러분에게 많은 어필들을 하고 있으니 만큼 뭐꼭 이쪽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명대의 어떤 그와 같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은 변경 사항 부분 거 말씀드리면은 공공인재학부가 행정학부로 명칭이 원래대로 바뀌었고 여러분들 여기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원래 휴먼 지능 정보 공학 전공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먼 지능정보공학의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별도로 독립이 돼가지고 전기공학과 지능 IoT 융합, 요게 새롭게 신설됐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기전자공학부의 전기공학 전공이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융합전자공학 전공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능 IoT 융합 전공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커리큘럼도 새롭게 이렇게 론칭하고자 하는 것이 상명대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일부 전기공학과 지능 IoT 융합 전공학부의 학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능 데이터 융합학부가 신설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존의 휴먼 지능 정보공학 전공, 즉 AI 관련되는 전공이 바로
휴먼 지능 정보 공학 전공을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인원은 75명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핀테크, 그렇죠.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생산 이와 같은 첨단 전공들이 무려 45명이나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생명화공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와 같은 대학이고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전체 상명대 정원입니다. 제국민적 정원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학과들도 학부들도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문화예술학부도 또 8명이나 늘어났다는 사실 유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해서 모집 인원이 이제 변경되어져 있으니까 제국민 이제 3년 특례 입학 정원 2%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원을 보면은 총 정원은 52명입니다. 52명 중에서 학과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모집 계열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바로 인문 모집 계열 기준으로 해서 11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집 가능 총 인원이에요. 최대 모집 인원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전체 인문 컨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공간 환경 행정 가족 복지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융합은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만 해당합니다. 전체 최대 모집 인원이랑 실제 모집 인원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11명이 실제 모집 인원이고 학과별로는 일단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됐었을 때 합격이 되어지는 거고 최대 모집 인원이 특정 학과에 몰렸었을 때 어느 학과는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고요. 경상대에서 11명, 사범대 8명 이와 같은 기준으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과학대 특히 인기가 좋은 그와 같은 자연 계열의 지능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 융합, 생명 화공까지 합쳐서 전체 14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컴퓨터 과학 9명에 그리고 또 휴먼 지능 정보공학 7명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모집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14명이라고 하면 이미 9명, 7명이 최고 우수한 학생에게 몰렸다라고 하면 다른 학과에는 모집 인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쏠림 현상이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에 생명공학이나 화학, 에너지, 화학, 신소재도 우수한 학생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원이 흩어지면은 컴퓨터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9명 정원이라고 최대 모집이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합격자는 뭐 3명, 4명 이선에서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휴먼 지능 정보공학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휴먼 지능 정보공학 AI랑 컴퓨터 과학 쪽으로 몰렸다라고 하면 다른 학과에서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단과대 총 기준으로 해서 14명 정원이고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이랑은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학부 있습니다. 문화예술학부 전체 8명인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융합에 애니메이션 전공만 들어가고요. 외식 의류학부, 스포츠 무용학 해가지고 전체 8명. 그래서 서울 캠퍼스 52명을 모집하고 있고 52명 정원은 바로 대략적으로 상명대가 2,500명 정원이니까 거기에 2%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 2021학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접고사도 아주 뒤에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있으니 만큼 여러분들이 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체 대학이 공통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전형 방법인데 전형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상명대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2020학년도 상명대 경쟁률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 계열의 10명을 모집하는데 전체 인원 각 학과별 지원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성적에 따라 가지고서 학과별로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문 계열 기준으로 해서 각 학과별 지원자들이 있는데 인문 계열 기준으로 성적을 매겨서 1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40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범계열 7명 모집에 26명 지원해서 3.7대 1, 경상대 10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서 4.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인기 있는 부분인데 전체 모집 인원은 17명, 많은 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6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3.6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의 전체 모든 전공 기준으로 17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16명이 컴퓨터 과학 전공에 지원했는데 이 16명이 전체 17명 모집에 1등서부터 16등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 16명이 다 합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뭐에 걸려요?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이 9명이니까 16명 중에서 9명이 우선적으로 합격되고 나머지 7명은 여기서 탈락하게 되고 비록 성적이 부족한 다음 학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자연계열 전체 단위로 경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명대 전체 기준으로 작년도는 44명 모집에 168명이 지원해서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쟁률 기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형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명대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100%입니다. 면접 100%는 상당히 상명대와 동일한 등급에 있는 그와 같은 대학들이 주로 쓰는 제국민 전형 방법입니다. 흔히 광, 명, 상,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여기서 광운대도 그렇고 명지대도 그렇고 상명대 이세개 대학은 모두 다 전형 방식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접 100%예요. 그래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면접 기준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천대는 서류 50%에다가 면접 50%예요. 그래서 가천대는 서류 준비에 부담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상명대만큼은 오로지 면접 100%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고 그럼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부분이죠. 모집 단위별 즉 계열별 면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면접,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면접, 경상계열은 경상계열, 사범계열은 사범계열 면접이지 학과별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다대일 면접입니다. 면접위원 2인 수험생 1명. 그래서 수험생 1명이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실로 이동하면은 면접관 두 분이서 면밀하게 학생을 면접하는데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요. 구술이나 토론, 말로 하는 논술, 심층 면접이죠. 구술 면접은. 그리고 토론 또 발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평가 항목,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지대 기준으로 연습했던 사람들이랑 광운대 기준으로 연습했던 사람들도 상명대에서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은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일부 대학은 예를 들어서 명지대는 자소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일날 가서 면접 기초 자료를 제출하는데 상명대만큼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명대는 서류 준비서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것의 제출 서류에 여러분들이 공통 서류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후에 그리고 출력을 해서 제출한다. 이 자소서가 여러분들의 면접 자료에 면접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상명대만큼은 자소서 준비도 철저히 해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소서를 쓰는 그 자체가 면접 대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형태라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상명대 제국민 3년 특례는 저희 팀에서도 자소서 과정 그리고 또 면접 과정 물론 분리되어서 처음에는 시작합니다만은 처음에 자소서를 할때 이미 면접에 대한 많은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싸이미 팀과 그리고 또 리터닝 포 팀에서 이루어지는 상명대 자소서 과정과 면접 과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명대 3년 특례 합격의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터닝 포와 싸이미에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